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특히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용기 잃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85장, 예전 찬송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찬양드립니다.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야 될 신앙의 원리, 그게 바로 율법과 죄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 뭐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저도 이거 어릴 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율법과 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보유받은 유대인이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아무 차별 없이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크게 한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의를 얻을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생각한 정도가 아니고 확신했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경험에서 온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 율법에 의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건 없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의미는 생기잖아요. 제가 가졌던 오래된 질문인데,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럼 인간이 지키지도 못하고, 그걸 의를 이룰 수도 없는데, 율법을 왜 주셨나? 인간에게 하나님 율법을 준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고민 아닙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율법을 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 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모순돼 보입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즉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거 아니에요. 그럼 왜 줬느냐? 그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준 거예요. 죄를 깨달아 주겠다고, 죄를 깨달아. 왜 그럼 인간으로 죄를 깨닫게 했느냐? 인간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해서, 하나님께 고발해서,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는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수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할 뿐이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구원할 수 없다. 그걸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왜냐, 율법에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많은데,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율법은 죄가 어떤 건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깨닫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의식을 가지고 나는 어찌할꼬 하나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기뻐하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럼 유대인의 실패가, 유대인이 지금 율법을 받았는데 실패했는데 나머지 모든 인류를 심판 아래 둘수 있다. 이렇게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대요. 왜 유대인의 실패가 나머지 전 인류의 실패가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뭐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도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세상에 잘 전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실패했죠. 감당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등장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율법을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실패하지 않고 율법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과연 가능할까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묻던데요. 목사님, 그 성경에 보니까 특히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하나 앞에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게한 10번쯤 됩니다. 제가 그랬죠. 유대인쯤 되니까 그 정도 했지. 한국 사람이었으면 더 했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민족이든 마찬가지예요. 유대민족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실패한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원리를 줬는데 유대인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원리도 없고 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책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만약 우리가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민족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 본성이 죄인이라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 개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품종도 다양한데 근데 어디 가장 다양하지만 개는 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 인간이라 죄인 인간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고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율법의 의의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의를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나님의 의의는 그럼 율법의 의로는 인간을 구원 못 받게 했다는데 구원 받지 못했다는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 얻게 했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부터 행함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근데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 새로운 법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도리도 설명해 주셨고 선지자들도 이미 그걸 받아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피부 색깔 상관없고요. 종족에 상관없고요. 교육의 수준, 사회적 업적 아무 상관없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듯이 또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값없이 의롭다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자꾸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남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절대 스스로는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렇듯이 남을 정죄하는 이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정말 오만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롭다. 자기 정의감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만약 타인을 정죄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실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도 다니고 뭐 많은 사역도 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이. 끝까지 나는 단지 구원받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죄인일 뿐이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다른 죄인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 의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의를 분명히 설명하고 그래서 절대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인간론을 말합니다. 인간론. 인간론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공부할 때 이것저것 읽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 읽어봐도 아무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읽어두면 돼. 오래되는 기억도 안 나고. 그러나 항상 제 머리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론은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바울이 인간이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별 소리가 많잖아요. 다 그 의미 없는 소리고요. 딱 하나 의미 있는 건 인간은 하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 앞에 죄인이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딱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게 우리 모든 복음주의, 종교계 이후에 일어난 모든 종교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품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선 덕행을 하면, 덕을 쌓으면 공덕사상이라도 공덕사상 그걸 쌓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 만물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그걸 자연신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용어를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자연신학. 우리는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연신학이 정당하고 그게 성립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다 헛되게 죽은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발견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 잘못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다, 그 길만 가르쳐 주지 말라 죽었어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 자연신학이든 공덕사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 그게 성립되면요, 예수님,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로 우리가 이런 데 조종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영광은 뭐냐? 하나님 영광.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학자들 과마다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간의 그 생활 원리는 누구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높은 경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게 영광이란 또 해석해요. 두 번째 해석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직 얻지 못했죠.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인간은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런 또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번째 해석은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됐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으로 받았던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지막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만약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예수님 중간에 중보하러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중보자가 필요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려놓는 분, 그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구속이 속량이 속량.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속량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이죠. 속전을,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킨다. 노예나 전쟁포로를 돈 주고 자유를 얻게 하는 걸 말하죠. 원래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깨뜨리고 중간에 중보자가 되시고 중간에 다리를 놔주셨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속량. 이 같은 은혜는 결코 우리 공로나 또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게 아니죠. 단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특히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가치와 또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하여 결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의를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치우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결코 교만하거나 자기 정의감에 착각해서 이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여 그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비극이 일어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걸 깨닫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자들 되어서 결코 이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기 정의감에 착각해서 벗어나 오늘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도리와 가치를 또 잘 알아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토요일인데 또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좀 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